미국의 발굴 보고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? 규정위원회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. 그 발굴 보고회 한 번도 안 하셨죠? 네. 그 뭐 조례는 모르지만 뭐 규칙 이런 거는 뭐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게 되겠죠? 네. 각 실과마다 그죠? 네.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를 보고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. 조례는 입법 목적에 맞게 시행돼야 하는데 평가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. 예. 그래서 3년마다 입법 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목적대로 실현해야 된다. 예. 그리고 또 제가 집행부도 문제지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다. 정말로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는 정말로 정말 지식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기본 계획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또 조례 개념 필요성을 잘 좀 평가해서 저희들보다는 그래도 집행부가 전문가니까 그 종합 결과 보고서를 30일 내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그때도 담당관님이 챙겨서 앞으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앞으로 이 약속은 꼭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저기 조례가 그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8월 13일 날 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각 부서에다 대고 입법조례 평가에 대한 어떤 기본 이제 방침을 이제 내려보낼 겁니다. 그래서 3년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기간 내 의회 제출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건 몰라서 좀 묻는 질문입니다. 의회에서 의원들의 그 법안 발의 전 규제 영향 평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? 당연히 뭐 대상이라기보다도 저희들한테 협조 정도는 좀 하시는 게 규정에 뭐 저도 뭐 파악이 안 됐지만 규정이 명확하게 딱 명시된 건 없지만 법 취지 그 규정의 그 행정규제 기본법의 어떤 그 법 취지에 맞췄을 때는 왜냐하면 규제개혁 거기에 보니까 위원으로 의원분도 한 분 들어와 계십니다. 그런 차원에서는 좀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. 집행부든 의회든 당연히 받아야 돼요. 왜 그러냐? 무분별한 규제 입법은 나가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입법 논의 많이 봤죠? 네. 많이 봤습니다. 저희들도 안 받겠습니까? 제천의 관변단지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하여튼 그 제도적으로 제도가 지금 돼 있으니까 시행은 안 했을 뿐입니다.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거는 그 좀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규제 영향 분석과 규제 개혁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입법 내고하고 그런 다음에 절차를 좀 밟아주시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근데 제가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모든 입법이 아니고 이제 규제를 신설하거나 일단 지금 현재 어떤 그 조례에서 규제가 뭐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어떤 그런 규제에 관해서만 저희들이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일반적인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 규제개혁위원회 그 활동이 오래 없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례나 일단 규칙 어떤 그 저희들이 제정 시에 과하게 어떤 그 규제를 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어떤 시정조정위원회 그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처리를 한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. 저는 아까 그 기획예산 담당관님한테 우리 그 주영수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년 동안 단 한 번 안 열은 위원회가 9군데가 있더라고요. 그러면 법적으로 이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열든 안 열든 있어야 된다, 존재해야 된다 하고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상위법이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야 된다. 저는 이건 정말 잘못했다. 아, 필요하면 만들어서 해면 돼, 시행하면 되지. 왜 그러냐면은
사실 위원회 그 명단을 보면요, 어떤 사람은 뭐 9개, 7개, 10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. 위원회. 뭐가 그렇게 뭐 때문에 탐해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중복된 위원회 위원들 문제 많습니다. 그런 거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그 4년 동안 13, 14, 15, 16, 4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요. 위원회는 좀 더 검토해가지고 없애버려요. 통폐합. 비슷한 대학으로 통폐합시켜요. 그래야지. 그 위원회만 두면 뭐합니까? 임명자만 주면 뭐합니까? 동의가 없거든요.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현장 가서 좀 많이 느낀 건데, 그, 이걸 하나 좀 제의해보고 싶습니다. 그, 감사 법무 담당 간에 그 사회복지 분야 전문직 개최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아마 제천시 예산에 올해는 모르겠습니다. 한 30% 넘어가죠. 사회복지나 뭐 이런 보조금 쪽으로 뭐 전문가가 있어야 감사를 하죠. 미리 검사, 뭐 감사 미리 좀 체크가 되지. 일도 많지만 문제가 많습니다. 수급에 문제가 많습니다. 보조금 정말 이거 문제 많습니다. 당당하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전에 걸릴 거는 감사본부 담당에서 걸려야 된다. 아니 뭐 건물 올라가고 뭐 이런 것도 눈에 보이잖아요. 이런 건 안 보입니다. 그리고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손이 미쳐 다지 못해요. 가는 데마다 문제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담당관의 그 저 자체 인력과 인사팀이랑 이런 거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래도 좀 베테랑 정도 되는 분이 그래도 그 전문적으로 그 사회복지 분야 또 보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감사 담당관에 특별히 좀 배치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 감사도 필요하다. 저는 이런 뜻에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예, 네, 그럼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배치되실래요?